제가 잠깐 기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세상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대홍수 심판의 선명한 증거인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저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시편 24편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예,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예, 세 번째 주제, 그랜드 캐년 이야기인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너무나 곱죠? 예.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제, 그랜드 캐년의 비밀인데요. 다른 이야기들도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 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있는 기록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그 홍수의 선명한 증거물 중에 하나가 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있으시다 그러셨죠? 예, 몇 분 계시는군요. 예,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랜드 캐년은 미국 아리조나주 쪽에 있습니다. 이 미국 땅하고 우리 한국 땅을 좀 크기를 비교해놨는데 너무 차이가 나죠? 예, 제가 이 미국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능한 한 많이 이민을 가서 가능한 한 많이 낳는 겁니다. 그럼 언젠간 저게 우리 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역사인데요. 지난번에 대홍수 이야기할 때 잠깐 보셨죠? 이 대홍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4,300여 년 전에 지구상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그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세상을 살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 대홍수 때 맨 처음에 비가 40일 동안 내렸고 또 이 지구를 덮은 물이 150일 동안 지구 전체를 완전히 물로 덮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물이 빠지는데 또 150일이 걸리고 그리고 땅이 마르고 굳는데 두 달 걸려서 이 대홍수 사건은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전체 기간이 36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적어도 다섯 달 동안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게 되면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이 잔잔하게 덮고 있는 게 아니고 지구는 완전히 물에 덮여 있는데 달이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잡아당깁니다. 그럼 달 쪽으로 물이 몰리게 되고 그 반대편은 반작용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럼 물은 양쪽으로 몰려 있는데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해야 됩니다. 지구는 돌아야 되는데 물은 붙잡혀 있는 거니까 이 물이 지구를 휩쓸고 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다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얕고 좁은 곳에서는 물이 빨리 흐르고 깊고 넓은 곳에서는 물이 천천히 흐르게 됩니다. 그럼 거대한 물이 여기를 휩쓸고 지나가면 이 산들을 다 깎아내가지고 실고 가다가 깊고 넓은 곳을 만나면 거기다가 그 흙들을 쭉 쌓아놓게 되는데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다섯 달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럼 이 지구상의 높은 산들은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얕은 곳은 계속 휩쓸려오는 그 흙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엄청난 규모의 퇴적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반드시 지구상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런 일이 지구상에 있었다면 지구 곳곳에 엄청난 규모의 퇴적층들이 발견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흔적들 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지구적인 규모의 퇴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선명한 증거가 가장 잘 보이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여기 가보시면 이 퇴적층들이 엄청난 규모로 쌓여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신 대로 이 계곡의 이 깊이가 이 퇴적층의 두께가 1km를 훨씬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곡이 푹 파여 있어서 이 퇴적층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 곳곳에 이런 절벽이 있어갖고 요 위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떨어지는데도 한참 걸린다 그랬죠? 예, 회개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여기 관광을 가게 되면 요 위에 올라서서 그 계곡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구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대한 퇴적층과 이 거대한 계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되는데 그 설명이 다 진화론적인 설명들 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에서는 고생대라는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고생대 한 3억 년 기간 동안 이 퇴적층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바람에 깎여나가는데 한 7천만 년쯤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저런 설명을 그냥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이 수억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이 수억 년 동안 만들어졌다는 이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이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지구를 뒤덮는 대홍수 심판 때 이 엄청난 퇴적층들이 1년 만에 다 쌓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사건의 증거이지 오랜 세월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증거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인생 계획에 없던 지질학 공부를 하시게 된 겁니다. 이 그랜드 캐년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성경을 한 곳 함께 한번 보실 텐데요. 여호수아 4장에 있는 기록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자,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그 기록이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숫자가 확 불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바람에 며칠이면 갈 수 있는 요 거리를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한 후에 이제 뒤늦게 세대 교체가 일어나서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기록을 보면은 요단강이 추수할 시기가 되면 항상 언덕에 넘칠 정도로 홍수가 나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면은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지금 성경 기록을 보면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여자 합치면 120만 명, 거기다가 애들 바글바글 이러면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 홍수가 난 강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현실적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무사히 그 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어떤 기적을 베푸셨냐면 흐르던 요단 강물이 뚝 그친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서 요단강에 딱 발을 내딛자마자 흐르던 강물이 딱 그쳐서 마른 땅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다 건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일단 믿어지십니까? 예, 믿으려고 애를 쓰시죠? 여러분,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따지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한강이 흐르다가 갑자기 딱 그쳐버리면 그 위쪽에서 계속 흘러내리던 물들이 계속 쌓여야 돼요. 맞죠? 뭐 한강 전체가 얼어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이 끊어진 그 위쪽으로는 엄청난 홍수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믿으신다는 말입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요단강이 어떻게 끊어졌는지 뭐 이것을 설명드리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이제 그 요단강을 이제 무사히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건너가고 나서 이집트를 탈출할 때는 지도자가 모세였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의 대표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강 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꺼내 갖고 나와라. 그리고 한쪽에 쌓아놔라. 근데 이제 뭐 돌 꺼내 나오라 그래서 뭐 조약돌 12개를 꺼내 갖고 나온 게 아닐 겁니다. 이제 큰 바위덩어리 같은 것을 꺼내 갖고 나온 거겠죠. 그리고 이제 한쪽에 쌓아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4장 6절이 그 다음에 이제 한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제 나중에 이 후손들이 이 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뭐라고 대답을 해주라는 겁니까? 그 요점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다라고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그때 좀 힘이 남아서 그냥 돌을 옮겨놨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기적의 증거다라고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성경 말씀을 오늘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이 구절을 그랜드 캐년에다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큰 계곡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그 요점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다라고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근데 아 이게 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예요? 라고 되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예,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는 겁니다. 자, 그랜드 캐년, 거대한 계곡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는 곳인데요. 이제 오늘 그랜드 캐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구경을 좀 하시겠습니다. 사진으로. 거대한 계곡에 구불구불 나 있는 것인데요. 이제 하늘에서 보고 이제 본 모습입니다. 겨울입니다. 가을입니다. 아무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아예 여기 오신 분들 내년 가을에 단체로 한번 가죠, 뭐. 비행기 전세내서. 가시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실 텐데요. 여러분, 저 끝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아득하게 이어져 내려온 이 계곡이 또 아득하게 저 멀리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무슨 기념 비석 같은 그런 모습의 그 지형물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퇴적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랜드 캐니언의 요 위쪽 상단 부분의 해발 높이가 2600m입니다. 2600m면은 백두산 정도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지대를 쭉 가다가 갑자기 절벽이 나타나면서 계곡이 푹 꺼져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 이런 절벽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뻗은 이 계곡의 전체 길이가 450km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보다도 훨씬 더 긴 계곡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우리나라 지도하고 비교해놓은 그랜드 캐니언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가시면은요, 요 왼쪽 위에
여기 사람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큰 계곡입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길에 내려가는 길도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소리쳐봤자 이쪽에서 들리지도 않습니다. 너무 멀어서. 한 번은 좀 가보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가서 기념사진 찍을 장소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진 찍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사진 찍으면서 좀 더 뒤로, 좀 더 뒤로 이러시면은 곤란합니다. 예, 저녁에 석양이 비칠 때 그 모습이고 요 밑에 이게 강이 흐르죠? 계곡 아래로. 예, 참 신비스러운 모습이죠. 예. 가시면 래프팅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몇 명 탔다가 한 명 흘리고 뭐 이러면 그리고 이런 폭포들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 그 인디안들과 싸우던 요새 터가 있는데 여기서 뭐 지금 이제 기념품도 팔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랜드 캐년 상류 쪽에 포엘 호수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케이크 조각 같아 보이죠? 감탄이 나오죠? 단체로 가시다가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중간에 내려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단체로 여행을 하다 보면 꼭 여권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은 여기다가 묶어놓고 오시면 됩니다. 이건 막 번개가 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게 더 멋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구경 갔다가 안개만 잔뜩 끼면 뭐 별로 그렇게 멋있는 장면 못 보고 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이 침식지형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랜드 캐년이 아니고 이 그랜드 캐년에서 좀 북쪽으로 브라이스 캐년이라고 하는 좀 새로운 곳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침식지형이 발달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아주 빠르게 침식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둥 하나하나가 꽤 큰데요. 이런 기둥 밑으로 지금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내려가는 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좀 남성적인 분위기의 계곡인데 시온 계곡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이언 캐년이라 그래서 성악 연습하려면 이런 데 가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랜드 캐년,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유명한 세 개의 큰 계곡이 있는데 그랜드 캐년이 압도적으로 이제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이제 계곡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어가지고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걸어서 내려갔다 오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말 타고 내려갔다 오고 돈 좀 더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겁니다. 예, 한 번은 가볼 만한 엄청나게 큰 계곡인데요. 저도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계곡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보시면은요. 여기 쌓여있는 이 퇴적층들이 같은 종류가 아니고 뭐 석회층, 모래층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무지개떡처럼.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가서 뭐 구경하고 사진 찍고 이러고 오면 되지만 이제 이 지질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연구를 해야 먹고 삽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여러분이 그랜드 캐년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크게 보면 두 단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모양을 보시면 퇴적층이 다 쌓이고 난 다음에 깎여나간 모습이죠. 그렇죠? 쌓이기를 먼저 다 쌓이고 깎여나간 거예요. 쌓이는 도중 깎여나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단계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 엄청난 퇴적층들이 어떻게 쌓였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쌓이는 것을 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대체 이 엄청난 흙들이 여기 쌓이려면 어디서부터인가 흙이 옮겨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규모의 흙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쌓였는지 진화론에서는 3억 년 동안 쌓였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오래 걸린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솟아올랐는가 하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엄청난 퇴적증들이 이렇게 쌓이려면은 분명히 큰 바다 밑에서 쌓였을 거거든요. 물 밑에서. 그런데 이게 물 밑에서 쌓여 있다가 백두산 정도 높이까지 솟아올라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 거대한 땅덩어리를 솟아올라가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깎여나간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깎여나가는 것을 이제 침식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 침식이 먹고 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깎여나가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를 가득 메우고 있던 이 흙들이 도대체 어디로 실려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깎여나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진화론에서는 한 7천만 년 전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얘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인해 보아서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이 퀴즈를 풀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이런 그랜드 캐년을 포함한 지구상의 이런 지형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가 동일과정 이론이라는 이론이고 또 하나가 격변론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되게 어렵죠? 예,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동일과정 이론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비바람에 산이 깎여나가고 그 깎여나간 흙들이 강에 실려 내려와서 호수 밑바닥에 쌓이거나 바다 밑바닥에 쌓이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런 일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동일과정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과정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랜드 캐년의 이 퇴적층들이 오랜 세월 동안 물 밑에서 쌓이고 또 쌓이면 안 쌓일 리 없건만은 이러면서 계속 쌓여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일과정 이론은 이런 퇴적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시간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쌓였으면 오래 걸린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그와 반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 세계적인 대홍수 심판을 믿는 성경 과학자들은 아니다. 이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게 아니고 대홍수와 같은 그런 큰 사건에 의해서 지구를 휩쓸고 도는 물들이 이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을 1년 만에 순식간에 쌓아 올린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변론은 사건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냐 사건이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목소리 크다고 임자가 아니라 증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떤 문제를 풀려면 과학적인 연구를 해야지 제대로 풀 수가 있는데 이 과학적 연구의 첫 번째 단계가 관찰입니다. 관찰만 잘해도 문제를 아주 잘 풀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이 쌓인 모습을 잘 보시면 아주 뚜렷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주 넓게 퇴적층이 쌓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퇴적층 간의 경계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부분의 경계가 뚜렷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평평하게 쌓였다는 겁니다. 퇴적층이. 자, 그럼 첫 번째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아주 넓은 범위에 걸쳐서 퇴적층이 형성됐다는 얘기는 조그마한 호수나 강 밑바닥에 쌓인 퇴적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넓은 바다 밑에서 이 퇴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보면 되니까 이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 퇴적층의 경계가 뚜렷하거든요. 근데 멀리서 봐도 이렇게 뚜렷하지만요. 이렇게 뚜렷하지만 가까이 가서 봐도 예를 들면 요 밑에 있는 그 이 바다에서 형성된 퇴적층하고 요 위에 모래 퇴적층의 경계가 마치 칼로 두부를 잘라놓은 것처럼 깨끗합니다. 너무나 선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예를 들어 바다 밑에서 육지에서 실려온 진흙층이 먼저 쌓이고 나중에 모래층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연속해서 처음에 진흙, 그 다음에 모래가 연속해서 쌓일 경우 처음에는 진흙층이 와서 쌓여요. 그러고 나서 연이어서 계속 모래층이 와서 쌓이게 되면 여러분 보통 A처럼 쌓일까요? B처럼 쌓일까요? B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누군가 요 앞에 딱 서가지고서 지금부터 진흙 반입 금지 이러면서 통제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진흙에서 모래로 서서히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오른쪽처럼 쌓여야 되는데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은 B처럼 쌓이질 않고 A처럼 쌓인 거예요. 그럼 연속해서 쌓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보았더니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랜드 캐니언이 있는 요 지역에서는 이 A층과 B층이 서로 맞닿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한참 떨어진 곳인 홀브룩이라는 지역에 가보면 A층과 B층 사이에 S층이 600m 두께로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A층 쌓이고 곧바로 B층 쌓인 게 아니라 여기는 A층 쌓이고 S층 쌓이고 난 다음에 B층이 쌓인 거예요. 근데 이 S층이 쌓이는 동안 여기서는 퇴적이 안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랜드 캐니언 쪽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고 생각해 보았더니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과 홀브룩 양쪽 지역에서 처음에 퇴적층이 쌓였어요. A층이. 근데 요 그랜드 캐니언 지역이 퇴적이 안 일어나려면 이게 물 바깥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퇴적층이 와서 쌓이면 A쪽은 안 쌓이고 아니 그랜드 캐니언 쪽은 안 쌓이고 홀브룩 지역만 쌓이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가라앉았다가 그 후에 다시 B층이 와서 쌓이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그렇다면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 지역은 계속 물 밑에서 쌓인 게 아니고 쌓였다가 올라갔다가 한참 지난 후에 다시 내려와서 쌓인 거구나.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쌓인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처음에 A층이 쌓였다가 이 땅이 완전히 물 바깥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건 세월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 바뀌고 그리고 다시 가라앉아요. 가라앉은 다음에 새로운 퇴적층이 와서 쌓이면 이렇게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새로 쌓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세월 지나가고 그리고 다시 가라앉고 환경 변하고 가라앉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쌓이는 데 시간 걸리죠. 올라가는 데 시간 걸리죠. 올라가서 세월 지나가죠. 그리고 다시 가라앉는 데 시간 걸리죠. 가라앉고 나서 또 쌓이는 데 시간 걸리죠. 이러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수억 년 동안 저렇게 쌓였을 거다라고 생각해 온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 그럴듯 하시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융기와 침강을 반복하면서 쌓였다고 알았었고 그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쳤었거든요. 그런데 이 설명에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평평한 퇴적층을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 사이의 경계가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너무나 평평하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A층이 쌓였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동안 세월 지나가죠. 근데 세월 지나가는 동안 쟤네들이 문제가 아니고 얘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넓은 표면이 물 바깥으로 올라와 있으면 강도 흐르고 나무도 자라고 이러면은 그 표면이 평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평평하게 유지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경계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그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은 그 경계면이 이렇게 울퉁불퉁을 하지 않고 너무나 평평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쌓였다는 설명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이론이 틀린 거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이 평평하면서 뚜렷한 경계를 갖고 어떻게 그렇게 넓게 쌓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물이 흐르면서 퇴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의 이 퇴적증 중에 붉은 석회암 퇴적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붉은 석회암 퇴적증 지대인데 근데 이 퇴적증 속에서 이 노틸로이드라고 하는 화석이 발견되는데 이게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아예 노틸로이드 캐년이라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근데 요 모양을 보시면은 꽃갈콘처럼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은 요런 모양이죠. 확성기 같은 그런 모양이잖아요.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이 화석이 퇴적증 속에서 제멋대로 발견되질 않고 이렇게 어느 쪽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화석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얘네들이 죽기 전에 반상회를 했을까요? 우린 죽을 때 항상 머리를 그쪽으로 두고 죽자 이러면서 근데 얘네들이 자진해서 그렇게 정렬하지 않은 이상은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져서 정렬이 된 거겠죠? 아 그렇다면 물이 흐르면서 얘네들이 한쪽 방향으로 방향을 틀은 게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놓여있다 하더라도 물이 이쪽으로 세게 흐르게 되면은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아 그렇다면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증은 물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흙을 쌓아놓은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물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로 흘렀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증 중에 제일 밑바닥 퇴적증이 있거든요 여기. 근데 그 퇴적증의 한 단면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오른쪽 아래 보이죠? 근데 여기 있는 바위 덩어리를 보시면은요 직경 5m 무게 200톤짜리 바위 덩어리예요. 근데 이 바위 덩어리가 원래 이 자리에 있던 바위 덩어리가 아니고 이 퇴적층이 형성될 때 함께 실려와서 쌓인 바위 덩어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바위 덩어리가 집체만 해요. 그럼 도대체 이 바위 덩어리가 여기까지 굴러올 정도로 엄청난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물속에서 어떤 돌이 휩쓸려서 움직이려면 상당히 센 물이 흘러야 이 돌이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 큰 돌이 움직이게 되려면 더 센 물이 흘러야 되죠? 근데 이따만한 바위 덩어리가 움직이려면 이따만한 물이 흘러야 돼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집체만한 바위 덩어리가 이게 휩쓸려와서 쌓이려면은 거대한 물이 흐르면서 쌓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그 흐르는 속도가 느리면 이 바위 덩어리 못 굴리는 거 아시죠? 그리고 물이 아무리 빨리 흘러도 흐르는 양이 적어도 이 바위 덩어리 못 굴리죠? 그러면 이 바위 덩어리를 포함한 그 엄청난 흙더미들을 한꺼번에 실어다가 쌓아놓을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은 오랜 세월 동안 바다 밑에서 서서히 뭔가가 가라앉아서 쌓인 게 아니라는 증거가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있어요. 이 그랜드 캐니언 지역만 퇴적층이 형성된 거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요. 전 지구에 걸쳐서 퇴적이 일어났다는 너무나 강력한 증거가 확인이 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 표면에는 화산도 터지고 강도 흐르고 이러죠. 근데 이제 화산이 터지면서 거기에서 뿜어져 나온 이 용암이 굳어져서 형성된 암석을 뭐라 그러냐면 화성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화성에서 가져온 돌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불에 녹았다가 굳어진 암석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강 주변에 진흙이나 모래가 실려 내려와서 굳어져서 형성된 암석을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요, 하도 심심해갖고 뭘 조사해봤냐면 지구 전체에 걸쳐서 화성암이 지구 표면을 덮어가는 속도하고 퇴적암이 지구 표면을 덮어가는 속도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어느 쪽이 빠른지. 자 여러분
화성암이 지구 표면을 덮는 속도하고 퇴적암이 지구 표면을 덮는 속도가 지금 현재 어느 쪽이 빠를까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모르는 처지니까 우기셔도 됩니다. 심심하시면 옆에 있는 분하고 점심 내기를 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한번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화성암이 더 빠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몇 분 예, 내려주시고요. 아니다, 퇴적암이 더 빠를 것 같다. 그쪽이 좀 더 많은가요? 예, 내려주시고요. 어느 쪽이 빠를 것 같습니까? 예. 정답은 화성암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터져서 쏟아져 나온 것이 지구 표면을 덮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요. 그럼 보세요.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흐르면 지구 표면은 뭐가 더 많이 덮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화성암이 더 많이 덮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 지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저렇게 진행되어 왔다면 지금 현재 지구 표면은 화성암이 압도적으로 많이 덮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지구 표면을 지금 현재 확인해 보면 놀랍게도 퇴적암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보세요. 만약에 지금 현재 화성암이 지구 표면을 덮어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화성암이 더 많아지고 퇴적암은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럼 미래에는 이렇게 될 텐데 과거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 현재 이런 상태라면은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어떤 상태가 있었다는 거겠어요? 퇴적암이 지구 전체를 덮고 있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현재로부터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전 지구가 완전히 퇴적층으로 덮이는 대홍수 심판이 실제로 지구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구 전체에 걸쳐서 조사한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그리고 선명한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정말 대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땅속을 보아도 땅속은 화성암이 95%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비례로 보아도 더군다나 이 화산이 터지면서 화성암이 지구 표면을 덮어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얘기는 지구 표면에 퇴적층이 그렇게 많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퇴적층이 지구 표면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전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대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부인하고 싶어도 모든 증거들은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그랜드 캐니언이 대홍수 때 그 퇴적층이 형성되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맞죠? 이 중에 혹시 계십니까? 예, 이럴 때 손 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이 쌓이는 거는 못 봤는데 그와 아주 비슷한 장면은 지금도 관찰이 돼요. 자, 그 예를 들면 여러분 1980년 5월 18일 여러분 이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어른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여러분 저게 바로 5.18 그 광주 그 사건이 있었던 그날입니다. 이게 그날이거든요. 그때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대학 들어가자마자 그냥 저 사건이 일어나면서 휴교령이 내려지고 한 학기 거의 대부분을 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날 미국 워싱턴주에서는요
여러분 미국 워싱턴의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는 동부 지역에 있고 워싱턴 스테이트, 워싱턴 주는 서북부 지역에 캐나다하고 접경지대에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 워싱턴 주에 있는 화산이 터진 거예요. 그 화산 이름이 세인트 헬렌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평양에서 바라봤을 때 바로 이게 세인트 헬렌 산인데요. 그 화산이 뻥 터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저거 터지는 거 구경하느라고 이 한국에서 광주 그 사건이 있었는지를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그 화산이 터지기 전의 모습인데요. 워낙 아름다운 산봉우리를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 멋있는 산이었어요. 그리고 삼림도 울창하고 공기도 맑고 이래가지고 1급 휴양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호수도 있는데 얼마나 맑은지 그 호수 이름이 영혼의 호수예요. 스피릿 호수. 근데 이 화산이 뻥 터진 겁니다. 멀리 있는 도시에서 화산 터진 거 이렇게 찍은 사진이거든요. 연기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 보세요. 이게 터진 후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그 주변 일대가 황폐화되고 엉망이 돼버렸거든요. 이 화산이 원래, 이 산이 원래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1000m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근데 이 화산 폭발 전후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너무나 중요한 지질학적 이 단서들이 잡혔는데 그 첫 번째가 퇴적층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퇴적층이 이렇게 두껍게 쌓여 있는데 그 아래쪽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 하나 보이시죠? 여러분 이 퇴적층이 도대체 얼마 동안 쌓였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 보통 진화론적인 관점의 지질학에서는 퇴적층이 30cm 정도 쌓이려면 평균 한 5000년쯤 걸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 파묻히려면 몇만 년 걸리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 사람 하나 파묻힐 정도 쌓이는데 몇만 년 걸린다면 여기 쌓여있는 이 퇴적층은 적어도 몇십만 년 걸렸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B층과 C층은 서로 뚜렷한 경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B층 쌓이고 나서 이 중간에서 얼마나 세월이 지나갔는지는 우기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몇십만 년 이상 걸려서 쌓였다고 해석해야 되는 퇴적층인데 봤기에 망정이죠. 여러분 이 화산이 미국에서 터졌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화산 터질 때 화산 아래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대피시키고 과학자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터져라 터져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터지기 전과 터진 후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확인이 된 건데 A층, B층, C층 세 층인데 A층 1980년 5월 18일 화산 폭발 당일날 하루 만에 쌓인 겁니다. 두 번째 퇴적층 B층 한 달 후쯤에 또 하루 만에 쌓인 거예요. C층 2년쯤 지난 후에 이 화산이 계속 활동하면서 다시 쏟아져 내려온 것이 하루 만에 쌓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밑에서부터 이 위에까지 쌓이는데 실제 걸린 시간 며칠? 3일이에요. 전체 기간은 2년 정도 걸렸지만 실제로 쌓이는 데만 걸리는 시간은 3일밖에 안 돼요. 받기에 망정이죠. 이거 안 봤으면 몇 년? 수십만 년. 그렇죠? 여러분 대개 뭐 보고 온 사람하고 안 보고 온 사람하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뭐 이상하게 안 보고 온 사람들이 이기는 거 이상해요. 그렇죠? 왜냐면 빡빡 우기니까. 그럴 땐 져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기느냐 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쌓이는데 3일 걸린 거예요. 3일 만에 이렇게 퇴적층이 얼마든지 두껍게 쌓이는데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하루 만에 왕창 쌓인 것하고 뭐 수십만 년 동안 서서히 쌓인 것하고는 뭔가 내부 구조가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언뜻 드시죠. 하루 만에 왕창 쌓인 건 뒤범벅이 돼서 쌓일 거고 수십만 년 동안 서서히 쌓인 건 겹겹이 쌓일 거다 이런 생각도 드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B층을 보시면은요 이 줄무늬가 가로로 이렇게 있죠. 마치 겹겹이 쌓인 것처럼 이걸 좀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층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쌓인 거냐면 이 화산이 터진 다음에 거기서 쏟아져 내려오는 것들이 시속 60km 정도 속도로 휩쓸려 내려가면서 쌓였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줄무늬가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는 이렇게까지 세밀한 줄무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휩쓸려 내려가면은 서로 뒤범벅이 되면서 쌓이게 될 텐데 저렇게 줄무늬가 생기는 게 좀 이상하죠. 여러분 저 줄무늬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걸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이 평균 직경 0.2mm짜리 고운 모래하고 평균 직경 0.6mm짜리 굵은 모래를 이 두 개를 섞었어요. 섞은 다음에 여기 있는 비커에다가 넣고서 요 깔때기를 통해서 흘러내리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요 밑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 섞여, 비커에도 섞여 있죠? 깔때기에서 흘러내리면서도 섞이죠? 쌓이면서도 섞이죠? 그러면 요 밑에서 쌓일 때는 완전히 뒤범벅이 돼갖고 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쌓일 것 같은데 이 밑에 쌓이는 모습을 보았더니 놀랍게도 이렇게 삼겹살처럼 쌓여요. 희한하죠? 그런데 이제 사진만 보여드리면 야 이거 우리 사진만 보이면서 트릭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러실까봐 제가 쌓이는 장면을 직접 이제 확인을 시켜드릴 텐데요. 자 이제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을 잘 보세요. 보셨죠? 신기하죠? 재미있으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요 까만 모래가 좀 굵은 거라 그랬죠? 얘네는 조금 쌓이다 보면은 굴러내려요. 그러니까 하얀 게 고운 모래니까 남잖아요?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겹겹이 삼겹살처럼 쌓이는 거예요. 이게 삼겹살의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게 고운 것과 가는 것이 섞여 있을 때 쌓이면은 저렇게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여러분이 평소에 경험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옥수수 튀겨갖고 이제 한 그릇 놓고서 이제 집어먹으면 대개 사람들이 그 굵은 것부터 먼저 집어먹잖아요. 먹기 편하니까. 근데 굵은 거 한참 이렇게 집어먹다 보면은 자꾸 손에 조그만 게 잡히면 신경질 나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통을 한번 확 들고서 확 흔들어주면 굵은 거가 다시 위로 올라오죠. 그리고 무거운 거는 밑으로 내려가고 바로 그 원리예요. 여러분 굵은 것과 가는 것이 함께 있을 때 막 흔들어주면 서로 분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원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화산이 터져가지고서 그 흙들이 막 뒤범벅이 돼서 흘러내려오면은 흘러내려오면서 굵은 것과 가는 것이 흘러내리면서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흔들리니까 굵은 것과 가는 것이 서로 분리가 일어나면서 야 줄 서 이러면서 이게 분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쌓이기 때문에 이 줄무늬가 형성되면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줄 모르셨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 쌓여있는 퇴적층을 보시면은요 줄무늬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줄무늬는 누가 이렇게 빗으로 이렇게 빗어놓은 게 아니고 이 퇴적층이 순식간에 쌓이면서도 저렇게 줄무늬가 형성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물에서 가라앉혀 보아도 줄무늬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공기 중에서 떨어뜨려 보아도 줄무늬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게 바로 한꺼번에 쌓이면서도 줄무늬가 형성되는 건데 이런 현상을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퇴적층 쌓인 이 줄무늬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세월로 해석했어요. 여름, 겨울 이런 식으로.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호주의 어느 바닷가에 이 백사장이 자꾸 없어지니까
이쪽에 있는 모래를 실어다가 이 앞바다에다가 뿌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파도에 이 모래들이 바닷가 쪽으로 밀려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이만큼이 밀려나왔거든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밀려나왔는 이 모래 퇴적층의 단면을 사진 찍어 보았더니 줄무늬가 옆으로 이렇게 쭉쭉쭉 있어요. 이거 밭기에망정이죠. 이거 안 봤으면 또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여름, 겨울, 여름, 겨울. 그럼 이것도 막 수백 년 걸려서 쌓였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인 대홍수 심판 때 엄청난 흙들이 지구 곳곳에 여기저기 쌓이게 될때 쌓이는 퇴적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줄무늬가 생기면서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도 보면은 줄무늬가 쭉쭉쭉 있죠? 캐나다 로키 산맥을 가봐도요, 보세요. 이 밑에 도로 이렇게 난걸 보시면 이게 엄청난 규모잖아요? 근데 여기 줄무늬들이 쫙쫙 있어요. 이 줄무늬가 왜 생겼다고요? 저 엄청난 퇴적층들이 순식간에 쌓이면서 저런 줄무늬가 생기는 겁니다. 오랜 세월의 증거가 아니고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 흙이 순식간에 쌓이려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지 짐작이 되시죠? 보세요, 이렇게 선명하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디 여행 다니시다가 이런 줄무늬들이 쭉쭉 있는 걸 보거든 세월의 증거다라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네,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요점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도대체 전 지구를 휩쓸면서 돌았던 그이 홍수가 이 그랜드 캐니언의 이 거대한 퇴적층을 어떻게 그렇게 1년 만에 쌓아 놓을 수 있었는지 이제 원리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분은 피에르 줄리앙이라고 하는 퇴적 실험 연구하는 박사님인데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이제 실험실을 갖고서 연구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나면 그 흙들이 휩쓸려 내려와서 어떻게 퇴적되나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기도 하고 퇴적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뭐 퇴적 현상 연구하는 분이 이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연구를 하다가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이 어떤 원리로 쌓인 것인지를 밝히는 중요한 실험을 한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소개해드리면은요. 이런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이 그렇게 평평하게 쌓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를 휩쓸고 도는 물이 흙을 싣고 가다가 일정한 두께의 퇴적층을 형성하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더 깊죠. 그러니까 물이 여긴 좀 빨리 흐르다가 여기서 갑자기 느려지죠. 그럼 여기서 흙을 싣고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느려지니까 이 앞에다가 흙을 애구애구 하면서 쌓아놓게 돼 있어요. 그럼 일정한 두께의 퇴적층이 물 흐르는 방향으로 앞으로 전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퇴적층이 한층 쌓이고 그 다음에 또한 층이 와서 쌓이고 이런 식으로 층이 쌓이면 계속 겹겹이 퇴적층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생소하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퇴적층이 쌓이는 것을 이제 보실 텐데요. 잘 보세요.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앞으로 점점 진행하고 있죠? 퇴적층이, 그렇죠? 보셨죠? 바로 이런 식으로 퇴적층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홍수 때 물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이 흙들이 실려와 갖고 계속 이 앞에 쌓이는 겁니다. 그럼 얘가 하루 종일 흐르면 하루 종일 앞으로 가요. 저 퇴적층이. 일주일 동안 흐르면 일주일 동안 앞으로 가요. 한달 동안 흐르면 한달 동안 앞으로 가요. 그러면 수백 킬로미터의 퇴적층이 한 층이 쫙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물이 흘러오면서 한 번은 모래가 퇴적됐다가 그 다음에는 석회층이 와서 또한번 쌓이고 이런 식으로 겹겹이 쌓이게 되면 그 거대한 퇴적층이 1년 만에 다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퇴적증이 맨 처음에 쌓이기 시작하는 부분도 잠깐 보실 텐데요. 여기 잘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흙탕물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이제 요 앞부분 요 퇴적면 밑에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 여기 하나가 딱 생겨 갖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한 층이 딱 생기면 조금 전에 그 원리로 앞으로 계속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물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실 텐데요. 여러분, 여기는 막 깎아냅니다. 깎아낸 흙들을 여기 싣고 갑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러다가 여기 좀 깊어지면 여기다 쌓아놓고, 그다음 평평할 때는 싣고 가기만 해요. 흙들을. 그래서 싣고 가다가 여기 쌓일 수가 없는 거가 조금 쌓여봤자 물이 또 다시 깎아내니까 평평하게 유지가 돼요. 그리고 쭉 가다가 여기 약간 깊어지면 여기다 쌓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점 얕아지니까 물이 점점점 빨라지니까 조금씩 깎아내고 그러다가 또 싣고 가다가 여기서는 쌓아놓고 여기를 막 깎아내고 그러니까 대홍수 때 지구 표면을 물이 휩쓸고 지나가면 물속에서 저렇게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쌓이는 곳은 계속 쌓이겠죠? 깎여나가는 곳은 계속 깎여나갈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구 전체가 평평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구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퇴적층이 겹겹이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보신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퇴적층 밑바닥이 처음부터 평평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이걸 따라서 쌓일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게 쌓이질 않는 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더 깊죠. 좀 더 깊으면 좀 더 느리죠. 좀 더 느리면 좀 더 많이 쌓이게 되겠죠. 바로 그런 원리가 작용해갖고 이렇게 일정한 두께로 쌓여오다가 이 부분에 와서는 더 많이 쌓여요. 이런 식으로 딱 쌓이고 나면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 표면이 거의 평평해져 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무지개떡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게 무지개떡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얕죠. 조금 얕으면 조금 더 빨리 흐르죠. 조금 더 빨리 흐르면 조금 덜 쌓이죠. 그러니까 쌓일 때 얘 여기서는 조금 쌓이고 여기서는 많이 쌓이기 때문에 바닥이 울퉁불퉁했어도 금방 평평하게 되는 이유가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무지개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지구를 돌아다녀 보면은 이 퇴적층들이 평평하게 쌓여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퇴적층이 옆으로 성장하면서 형성이 되면 평평한 퇴적층이 형성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신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에요. 대홍수 때 퇴적층이 어떻게 쌓였는지를. 그래서 대홍수 때 퇴적층들이 한 층 와서 쌓이고 또 한 층이 와서 쌓이고 또 한 층이 와서 쌓이고 그랬다가 이 대륙이 솟아 올라가면서 물이 빠지면서 그대로 굳어져가지고 저렇게 선명한 퇴적층이 지금 남아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연구하는 할 일 없는 과학자들 필요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랜드 캐니언의 주 퇴적층을 진화론에서는 막 고생대 3억 년 동안 쌓였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홍수 때 1년 만에 이 퇴적층이 쌓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랜드 캐니언을 구경을 가시게 되면 이 그랜드 캐니언의 주 퇴적층 밑에 깔려 있는 요 퇴적층들이 있거든요. 요거 요게 이제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야 이게 혹시 천지 창조 때 만들어진 퇴적층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의 주 퇴적층이 고생대 퇴적층으로 진화론자들이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밑에 깔려있는 퇴적층이 있는데 그걸 선캄브리아기 퇴적층이라 그래가지고 요 경계면을 선캄브리아기 부정합 이래가지고서 이 매끄럽게 쌓이질 않고 이 서로 뭔가 서로 다르게 쌓여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지질학자들은 이 고생대의 제일 아래쪽 퇴적층을 캄브리아기라고 하고 있고 그보다도 그 이전에 캄브리아기 이전에 쌓인 퇴적층을 선캄브리아기 퇴적층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캄브리아기와 캄브리아기의 경계를 대략 한 5억 5천만 년 전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은 이 고생대 이 그랜드 캐니언의 주 퇴적층을 대홍수 퇴적층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깔려있는 이 퇴적층이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 이게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게 천지창조 때 형성된 퇴적층일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근거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요. 이 천지창조 퇴적층.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창조 둘째 날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로 나누신 것은 지난번 노아홍수 이야기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늘 위에 떠있던 물들이 대홍수 때 쏟아져 내렸다고 돼 있죠. 근데 창조 셋째 날을 보시면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이 한쪽으로 물러가고 대륙이 솟아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지구가 물로 완전히 덮여 있었는데 이 물이 물러가면서 대륙이 솟아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그만 땅덩어리도 아니고 거대한 이 대륙을 덮고 있던 물이 바다 쪽으로 휩쓸려 가게 되면 얘네들이 그냥 갈까요? 뭔가를 싣고 갈까요? 아무래도 여기 있는 엄청난 흙들을 싣고 가겠죠. 그것도 하루 만에 대륙이 솟아올라올라 그러면 물이 엄청나게 빨리 빠져나가면서 엄청난 양의 흙들을 실어 가서 쌓아놓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 천지창조 셋째 날 거의 전 지구에 걸쳐서 퇴적현상이 또 나타나겠죠? 그렇게 퇴적현상이 나타났다가 셋째 날 이후에는 지구상에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대홍수 심판 때 지구 전체를 뒤덮는 대홍수가 있으면서 퇴적층이 형성되겠죠.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근거로 본다면 이 지구 역사상 두 번의 큰 퇴적이 있게 되는데 창조 셋째 날하고 대홍수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창조 셋째 날 형성되는 퇴적층과 대홍수 때 형성되는 퇴적층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창조된 순서를 잘 보시면 어디에는 뭐가 있는데 어디에는 뭐가 없어요. 그 뭐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화석이에요. 화석. 여러분 여기 순서를 보시면 대륙이 솟아올라오고 난 다음부터 식물과 동물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대륙이 솟아올라오기 전까지는 동식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창조 셋째 날 형성되는 퇴적층 속에는 화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대홍수 때에는 지구 전체를 휩쓸고 도는 물들이 그 위에 살고 있던 생명체들을 휩쓸어다가 파묻어 놓기 때문에 엄청난 이 화석들이 발견되겠죠.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이 대홍수 때 형성됐다는 이 퇴적층 속에는 화석들이 발견되지만 그 아래쪽 퇴적층 속에서는 화석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그랜드 캐니언의 주 퇴적층 속에서는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그 밑에 있는 퇴적층 속에서는 화석이 하나도 발견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미스터리예요. 풀리지 않은 숙제예요. 왜냐하면 이 고생대 요 아래쪽 퇴적층에서는 화석들이 각 종류마다 다양하게 화석들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견되는 화석들의 조상에 해당되는 화석들이 그 밑에서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진화가 일어났다면 그 조상들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게 미스테리라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제 억지로 해석을 하고 있냐면 고생대 전까지는 진화가 안 일어나다가 고생대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진화가 일어났는가 보다. 잘 돌봐줘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에 가시게 되면은요, 천지 창조 때 형성된 퇴적층이라고 여겨지는 퇴적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저를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어느 건지를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 나중에 혼자 가지 마시고 저를 꼭 데리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랜드 캐니언에 형성된 퇴적층을 전반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제 대략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랜드 캐니언의 주 퇴적층은 홍수 전반부 퇴적층이라고 보고 있는데 처음에 150일 동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을 동안 쌓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이언 캐니언이 있는 요쪽 지역 퇴적층은 홍수 후반부, 그러니까 150일 동안 물이 빠지면서 빠지는 과정인데 그때도 여전히 이쪽 지역은 물 밑에 있었기 때문에 퇴적층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브라이스 캐니언이 있는 요 위쪽 퇴적층은 홍수 이후 퇴적층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랜드 캐니언을 포함한 요쪽 지역은 홍수 이후까지도 물 밑에 잠겨 있었던 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퇴적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보세요. 이 브라이스 캐니언이 있는 요쪽 지역은 퇴적층이 이렇게 두껍게 지금 남아있는데 이 그랜드 캐니언이 있는 요 지역은 그 위에 있던 퇴적층이 없어졌죠. 그렇죠. 원래 이렇게 쌓여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홍수 이후까지도 퇴적층이 쌓여 있다가 미국 대륙 자체가 이제 물 바깥으로 올라오니까 이 대륙이 올라오게 되면 물이 점점점 얕아지게 되죠. 얕아지게 되면 그 위에 흐르는 물이 빨리 흐르게 되죠. 그러면 상당량의 이 퇴적층들을 깎아낸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걸 깎아내버리니까 요쪽은 퇴적층이 남아있는데 요 위에 있는 퇴적층은 없어진 거예요. 또 휩쓸려 나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랜드 캐니언이 대략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인지를 이제 어느 정도 성경을 근거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퇴적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계곡이 깎여나간 거. 이걸 설명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깎였고 어떻게 깎여나가서 어디로 갔는지 이제 그걸 알아내야 되는데요. 이 그랜드 캐니언의 계곡이 깎여나간 걸 보면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거의 수직으로 깎여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쳤었냐면 이게 비바람에도 깎여나가고 이 밑에 흐르는 이 콜로라도 강이 이 계곡을 깊이 깎아낸 거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비바람이 또는 이 강이 이걸 깎아내려면 이게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깎여나가는데도 한 7천만 년쯤 걸렸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설명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 쌓인 걸 보면은 어떤 부분은 단단하고 어떤 부분은 연하거든요. 그럼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깎아낸 거라면 이렇게 수직으로 깎일 수가 없어요. 단단한 부분은 남고 연한 부분은 더 많이 깎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단면이 울퉁불퉁하게 깎여나가야 되는데 이 그랜드 캐니언의 이 계곡은 거의 수직으로 깎여나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깎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르릉 하면서 순식간에 깎아내야만 거의 수직으로 깎여나가요. 그래서 도대체 저걸 갑자기 깎아내게 된 사건이 뭐겠느냐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단서가 잡혔어요. 잘 보세요. 여기 그랜드 캐니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쪽에 과거에 거대한 호수가 있었던 흔적이 있어요. 지금은 호수가 전혀 없지만 이 지형도를 보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그랜드 캐니언이고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에 하얀 부분들이 있죠. 요 하얀 부분들은 밀가루를 쏟아놓은 곳이 아니고 지대가 높아서 눈이 덜 녹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거무스름한 요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 좀 높은 고원지대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콜로라도 강은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 아래로 흐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만약에 요 부분이 이렇게 높은 지대로 가로막혀 있었다면은 흘러내리던 물들이 요 위에 흘러내리는 물이 그 위에 이렇게 모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모여있던 이 호수가 어느 날 여기가 뻥 터지면서 쏟아져 내린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이게 터지면서 이 물이 여기를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 거대한 계곡이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국이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이게 흘러내린 거라면 사실은 이 언덕을 이 강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고여있던 호수가 어느 날 뻥 터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거대한 계곡이 만들어진 거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컴퓨터로 이 지형도를 보고서 여기가 카이밥 고원지대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었다면 실제로 그 위에 존재했을 호수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지형도를 보고서. 그랬더니 그 호수의 크기가 우리 한국 지도하고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거의 한반도만한 호수가 그랜드 캐년 상류 쪽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호수가 어느 날 뻥 터지면서 이 엄청난 양의 물이 일로 빠져나가니까 그 밑에 거대한 계곡이 순식간에 파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카이바 플래토인데 이 부분이에요. 그 위에 호수가 뻥 터지면서 계곡을 순식간에 깎아놓은 거라는 거죠. 수천만 년 동안 깎여나간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이 물난리가 나면 그 물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파괴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댐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까지 가로막혀 있었다면 엄청난 물이 여기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부분이 뻥 터져버리면 이 물들이 다 이쪽으로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아래쪽은 거대한 계곡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댐을 하나 만들어놨더니 엄청난 양의 물이 쌓였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여기가 뻥 터지면 이 엄청난 양의 물이 일로 다 빠져나가야 되죠. 그럼 이 밑에는 그 물이 흐르면서 계곡을 더 깊이 푹 파놓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랜드 캐년의 그 계곡이 깎여나가는 걸 실제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또 계십니까? 그렇진 않으시죠? 그런데 그와 비슷한 현상은 지금 현재에도 지구 곳곳에서 관찰이 돼요. 그 또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인트헬렌산 화산 폭발 때 계곡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 요 위에 그 덮고 있던 빙하가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화산이 폭발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엄청난 지하수가 함께 터져나와요. 근데 그 지하수가 터져나와가지고 이 산을 아이스크림처럼 녹여버립니다. 여러분 흙더미 쌓여있는 것에다가 물을 부어버리면 이 진흙죽이 만들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 산을 녹여갖고 그 진흙탕물들이 산 아래쪽으로 쏟아져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세인트레네산 화산 폭발 때 계곡 아래쪽으로 휩쓸려 내려가는 흙탕물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는 폭발 후에 그 휩쓸고 지나간 후에 여기 보시면 엄마하고 아들이 지금 구경 나왔는데 요 나무 위에까지 이 화산재 죽이 휩쓸고 지나간 흔적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로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여기가 이 계곡이 원래 없던 지역이었거든요. 퇴적층만 있던 지역이었는데 화산에서 쏟아져 내려온 그 흙탕물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 계곡을 순식간에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파여진 계곡의 한 단면이 이 왼쪽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이 계곡이 3일 만에 깎여나간 건데 이 절벽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려면은요. 이 절벽 위에 여기 사람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절벽이 얼마나 높은 절벽인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여기서 굴러떨어지면 중상 내지 사망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계곡이 3일 만에 깎여나간 거예요. 이것도 받기의 망정이죠. 이거 안 봤으면 몇 년 걸렸다고 해야 돼요? 적어도 수십만 년이요. 그렇죠? 여러분, 비바람에 깎여나가고 그 깎여나간 흙을 요 밑에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실어 나르려면 정말 수십만 년 걸렸다고 해석해야 되겠죠? 근데 아니에요. 3일 만에 깎여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냇물이 이걸 깎아낸 게 아니고 깎여나가고 나니까 그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것일 뿐이에요. 이 앞뒤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깎여나간 이 퇴적층 지대는 푸석푸석한 모래지대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깎여나간 절벽을 그 밑에 내려가서 옆면을 바라보았더니 응회암이라고 하는 암석지대가 깎여나간 거예요. 여러분, 바위를 커팅하면서 지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으로 깎여나가냐면요, 여러분, 흙탕물이 흐르면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런 돌멩이들이 함께 막, 이 돌멩이, 자갈 이런 것들이 함께 막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럼 그게 이 땅을 푹 파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런 두꺼운 퇴적층과 이런 깊은 계곡을 순식간에 만들어 놓은 그 세인트헬렌산 화산 폭발은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이 아니고 다른 큰 폭발들에 비교해보면 비교적 작은 화산 폭발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두꺼운 퇴적층과 깊은 계곡을 순식간에 만들어놨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세인트헬렌산 화산 폭발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어떤 격변이 있게 되면 더 큰 규모의 퇴적층과 계곡을 순식간에 쌓아놓고 깎아낼 수 있다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또 다른 계곡을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여러분, 이건 팔로우즈 계곡이라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이 아닌 계곡인데, 이 계곡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려면은 이 오른쪽에 절벽 위에 여기 지금 담장을 쳐놓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구경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계곡인지 짐작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팔로우즈 계곡이 만들어지는 거를 직접 관찰을 했어요. 원래 여기에 계곡이 없었는데 그 위쪽에 미졸라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졸라 호수인데 그 호수 물이 넘치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여기를 휩쓸고 지나가니까 이 계곡이 순식간에 이렇게 깎여나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깊게 깎여나가냐면요, 원리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바닥에 물이 쫙 흐르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그냥 흙바닥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물이 흐르면 처음에는 골고루 흘러가다가 어느 한쪽이 살짝 패이면 글로 물이 더 많이 지나가죠. 더 많이 지나가면 더 패이죠. 더 패이면 더 많이 지나가죠. 그럼 한번 살짝 패인 지역은 글로 물이 집중적으로 지나가면서 더 깊이 푹 파이게 되는 게 원리예요. 이게 소위 그 까니마 똑까 전법입니다. 확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산사태가 나는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부으면 물이 골고루 흘러내리면 대개 산사태가 안 나요. 근데 얘네들이 모여갖고 한번 어느 부분을 딱 파놓기 시작하면 글로 집중적으로 물이 흘러내리죠. 그렇죠? 골짜기가 생기면서. 바로 그런 원리로 이런 계곡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밑에 흐르는 이 물, 이 강물이 이 계곡을 깎아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일로 확 지나가면서 계곡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후에 그 계곡을 따라서 물이 흐를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 팔로우즈 계곡하고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그랜드 캐니언이거든요. 근데 모양새가 너무나 비슷하죠. 그렇죠? 모양새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비슷한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국 팔로우즈 계곡보다도 규모만 엄청나게 더 클 뿐이지 같은 원리로 순식간에 깎여나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까 그 그랜드 캐년을 가로막고 있던 그 그랜드 캐년 지역의 그 거대한 호수를 가로막고 있던 지역이 갑자기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너질 때 원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1976년에 이 테튼 댐이라는 댐이 미국에서 붕괴가 됐는데 이게 붕괴된 장면을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물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면 이 위로 넘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골고루 넘치면 전체적으로 살살살 낮아질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넘치다 보면 어느 한쪽에 살짝 패이죠. 그럼 그쪽으로 물이 집중적으로 지나가 버리죠. 그러면 거기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갇혀있던 물이 다 쏟아져 내릴 때까지는 그냥 이 흘러내려 버립니다. 물이. 그러면 이 밑으로는 엄청나게 경류가 흐르면서 계곡을 깎아내 버리거든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이 여기를 가로막혀 있을 때 있었던 물이 이 물이 많아지거나 이러면서 넘친 거예요. 넘치니까 어느 한쪽에 무너지면서 결국은 여기가 푹 파이면서 거대한 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이 계곡을 깎아놓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이거든요. 요 왼쪽 아래가 여기는 호수가 뻥 터지면서 이 물이 태평양까지 휩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가 그랜드 캐년인데 여러분 여기서 깎여나간 흙의 양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콜로라도 강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실어나른 거라면 여기서 깎여나간 흙들이 이 주변에 많이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많은 흙이 깎여나갔는데도 이 강 주변에는 여기서 깎여나간 흙들이 쌓여있질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깎여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호수가 오늘 뻥 터지면서 이 물이 여기까지 그냥 휩쓸고 지나가 버린 거죠. 결국 이 그랜드 캐년은 수억 년 동안 쌓인 퇴적층도 아니고 수천만 년 동안 깎여나간 계곡도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이 퇴적층은 언제 쌓인 거라고요? 대홍수 때. 1년 동안 지구를 휩쓸고 도는 물들이 순식간에 쌓아놓은 것이고 이 계곡이 깎여나간 것은 대홍수가 아니라 대홍수 이후에 미국 대륙이 솟아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 그랜드 캐년 상류 쪽에 큰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가 뻥 터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여길 빠져나가면서 이 계곡을 순식간에 깎아놓은 거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앞뒤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오늘은 설명을 들었고 아무래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겠죠? 여러분 얘네들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얘기는 과거에 여기가 흙으로 가득 메꿔져 있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얘네들만 남기고 그 엄청난 흙들이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 메꾸고 있던 흙들이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강물에 실려간 거라면 그걸 실어 나를 강들이 거미줄처럼 여기 발달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런 강의 흔적이 없어요. 그냥 어느 날 얘네들만 남겨놓고 중간에 메꾸고 있던 흙들이 그냥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물이 여기도 휩쓸고 지나가면서 얘네들만 남겨놓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밤 얘네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분하게 잘 연구를 해보면 이 지구가 거대한 격변에 의해서 휩쓸렸던 그런 흔적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랜드 캐년을 포함한 이런 모든 것들은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건입니다. 어떤 큰 사건에 의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큰 계곡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제 나중에 손주들 손 붙잡고 가서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거든 가장 중요한 요점 얘야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란다.
근데 왜 저게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거예요? 이러고 따지고 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야, 그때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정리가 안 됐단다. 이제 이러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얘야, 저건 두 단계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기 쌓여있는 저 엄청난 퇴적층은 언제 쌓인 거라고요? 대홍수 심판 때 지구를 휩쓸고 도는 그 물들이 1년 동안 저걸 다 쌓아놓은 거란다. 그리고 저 계곡이 푹 깎여나간 것은 언제? 홍수 때가 아니고 홍수 이후에 이 미국 대륙이 바다 속에서 솟아올라오고 난 후에 이 그랜드 캐년 저 위쪽에 큰 호수가 있었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그 호수물이 뻥 터져가지고 이쪽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 거대한 계곡을 순식간에 깎아놓은 거란다 라고 설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야, 그때 내가 저거 파느라고 힘들었단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여기 관광을 가게 되면 이게 수억 년 세월 동안 만들어진 거다라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관광객들마다 보고 듣고 그 안내 책자들을 읽고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믿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증거다라고 열심히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이 진화론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이 수억 년 동안 쌓인 게 아니고 1년 만에 쌓인 거라면 그걸 수억 년 동안 쌓였다고 해석하는 진화론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생대라는 시절이 실제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생대라는 시절은 실제 지구상에 없었던 거예요. 대홍수 1년 만에 쌓인 퇴적층을 3억 년이라고 해석하면서 과장을 해놓은 것이 진화론이에요. 분명히 대홍수가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그 선명한 증거가 그랜드 캐년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4300년 전은 물의 심판이었거든요. 근데 이 지구가 마지막 심판을 겪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불의 심판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기록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대홍수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신화라면 불의 심판도 그냥 신화처럼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대홍수가 실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도 분명히 이 땅에 임하게 될 겁니다. 비록 심판의 증거이긴 하지만 이곳에는 아직도 창조의 아름다움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곡에 핀 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죄 때문에 심판도 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은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